자, 그럼 보세요. 불을, 아이고. 돌려. 자, 불 켰죠? 프라이팬 올려요. 자,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프라이팬은 새 거라 약간 위쪽으로 기울어져서 모양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제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. 기름을 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기름 두를 거예요. 자, 식용유 좀 갖고 와봐. 아직 기름 두르지 마세요. 성급하신 분 많다. 자, 식용유는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. 자, 이래서 일반 밥숟갈 있죠, 밥숟갈. 제가 해보니까 달걀 프라이 하나나 두 개 할 때 숟가락으로 약 두 숟갈 정도가 제가 해보면 제일 적당해. 한 숟갈. 달걀 하나당 한 숟갈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? 한 숟갈이나 한 숟갈 반 정도 해보니까. 자, 그런데 보시면 기름을 벗는데 지금 이거 보시면 이쪽으로 한쪽으로 몰려있죠? 네. 이거는 프라이팬이 평평하지 않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달걀을 넣으면 이 식용유처럼 가쪽으로 되겠죠. 그러니까 네. 여러분들 프라이팬을 보시고 만약에 식용유를 넣는데 잘 퍼져 있다 그러면 조금 사용하기 편하신 거고 저처럼 이 프라이팬 한쪽으로 몰리면 결국 잘 써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모양이 안 이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. 자, 갑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냐면 이렇게 보면 연기가 살짝 날라구르 너무나 많은데요. 날라구를 때까지 본 다음에 겁먹지 마시고 조심해서 이렇게 올려놓으세요. 이렇게. 이렇게. 너무 멀리서 하지 말고 가까이서 하셔도 돼요. 예, 네, 잘하셨어요. 아주 잘하셨어요. 어, 근데 확실히 아까랑 다르게 노른자 안 터뜨리고 이쁘게 잘 되는 거 같아요. 그래. 아주 좋아요. 자, 그러면 지글지글지글 소리 들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25분 같은 경우는 잘못한 거예요. 프라이팬, 예를 들어서 팬이 덜 달궈진 거지. 그렇죠? 어, 지금 우리 광주 우리 아버님도 보시면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, 지금. 잘하시네. 네. 어, 아까하고 확 다르네요. 자, 그래서 만약에 프라이팬에서 18호는 도대체 뭘 하신 거지, 저걸? 오븐에다 구우신 거예요? 저거 지단한 거 아니에요, 저거? 자, 이제 제게 탈락 그러네. 자, 이렇게 해서 불을 조금 줄여주시고 보시면 저는 아까 식용유가 양쪽으로 했잖아요. 식용유를 잘해서 잘 이렇게 밑으로 가게 만들면 되는데 자, 보세요. 다 탔는데요, 밑에? 뭘 타. 이거 탄 거 아니에요? 이거? 아니야, 튀겨진 거지. 자. 기름 좀 더 둘러야 될 것 같은데? 아, 저 이게 후라이팬...